대한항공은 내년부터 새로운 승무원 유니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7년째 사용되고 있는 11기 유니폼을 변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연보라색과 짙은 보라색을 사용한 우아한 디자인이 검토 중입니다. 새 유니폼은 기내 업무 환경을 고려해 실용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변경은 대한항공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니폼 변경은 대한항공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나 재활용 원단과 단추 등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은 항공사를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유니폼 색상과 디자인, 액세서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기업 로고를 출연하기도 했으며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새로운 브랜드.